차세대 성장 동력,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자존심. 끊임없는 도전으로 로봇 산업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며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2005년 대한민국 로봇 대상 대통령상 수상 및 각종 로봇 대회 석권. 해외 40여 개국 수출, 세계가 주목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 과연 꿈의 기업에 입사할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저를 환영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 로봇들이 정말 춤을 어쩜 이렇게 잘 춥니까? 야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봇이 섹시하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로봇 만드는 꿈의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네네. 네, 이 마이스터고는요 산업 수요에 대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인데요. 자동차와 컴퓨터에 이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한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꿈의 기업에 입사하게 될 신입사원은 누가 될지 이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심사위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봇 회사다 보니까 전문성 같은 것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른 자세만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회사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꿈의 기업의 대표 김병숙. 현실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창의성을 제안하는 학생에게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홍보대사 탤런트 이세창. 이쪽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을지. 로봇 공연 기획자 전병삼. 야, 오늘은 심사위원 여러분들이요. 예. 뭐 거의 F4 수준인데요. 아, 네, 잘생기셨어요. 외모로 특별히 이 자리에 오셨나봐요. 자, 먼저 김병수 대표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뽑히면 어느 곳에 배치가 될지 참 궁금해요. 연구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회사 기업 부설연구소에 막내 연구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이야, 연구소 연구원. 연구원. 이름만 들어도 네. 멋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또 오늘 또 F4의 대표 꽃미남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세창 의원께서도 나와주셨는데 아유.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에서 또 홍보대사를 맡고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서 세계 5대 강국입니다. 네, 1대 강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인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정말 치열한 예선을 통해가지고 본선에 올랐고 그렇죠. 본선에 오른 12명이 또 정말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그렇죠. 4명만 오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화된 기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요령, 국립 마이스터고. 창의력은 기본, 인성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회인 육성을 위해 산업체에서 전문가들을 초빙, 학생들의 실습 활동을 교육한다. 한국 로봇 산업의 새로운 핵심이 될 미래의 마이스터 후보들. 21세기 기술 혁신의 보고인 로봇 분야에 국립 마이스터고 새 학교가 스카우트에 도전장을 던졌다. 지난 7월 18일 본선 경합을 치르기 위해 로봇 분야 미래의 마이스터 도전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과연 결선 무대에 오르게 될 친구들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본선 무대 시작합니다. 당당함이 넘치는 첫 번째 도전자 등장. 저의 경기 노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스카우트의 향기 속에 취해버렸어 원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나의 열정이 가득하니 뽑아주세요. 회사까지 해서 고객에게 꼭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확실히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초인형 로봇의 스마트폰과 로봇 DJ 모바일 솔루션의 기능을 결합하고 평소에는 로봇이 청소를 하지만 사람이 밖으로 나갔을 때 실내도난